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AGI 산업에 대한 이슈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멀티모달 기술에 진화에 힘입어서 AI는 수년 내에 범용 인공지능, 즉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단계에 진입하면서 인간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AGI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의사, 변호사 등의 인간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5년 내에 이루어질 것을 전망했고요. 구글의 딥마인드 CEO도 결국 2, 3년 내에 병원에서 AGI가 설계한 약을 볼 수 있는 동시에 치료가 어려운 신약 개발도 10년에서 1년 미만으로 단축될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월마트 더그 맥밀런 CEO가 생성형 AI가 진화하면서 유통시장에 별도의 온라인 검색을 거치지 않고서도 자체 웹에서 최적의 원스톱 검색이 가능해져 고객이 다양한 물품 정보와 제안을 한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이치텔레콤이 공개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 없는 애플이 AI폰 기능을 유통업에 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AGI는 올해부터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향후 수년 내에 AGI 생태계에 급속한 팽창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AI 침투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문학적인 AI 연산을 감당할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필수입니다. 현재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은 엔비디아 GPU에 HBM의 AI 전용 데이터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GPU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고 전력 효율 목적으로 자체 AI 칩, 즉 NPU를 LPDDR5 또는 GDDR6의 조합으로 AI 데이터 구축에 확대 적용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AI 전용 데이터 센터 구축 필수가 현실이 된 가운데 HBM과 NPU 시장은 향후 수년간 풍부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AGI 관련된 밸류체인 관련 종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AI를 넘어서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은 가온칩스가 언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의 AI 설계 1위 업체이고요. 월등한 성장률입니다. 최근에 98%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AI 시장 성장에 따라 팹리스나 글로벌 빅테크, AI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칩 개발 수요가 확대 중에 있습니다. 네,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98% 정도 수익의 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의 업체와 견주어서 월등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2나노 AI 칩과 글로벌 최초 수주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다수의 계약 공시를 통해서 기술 경쟁력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공식적으로 2나노 공정을 수주한 최초의 글로벌 디자인 하우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중국 AI 기업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의 입지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장기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도 집행했는데 전체적으로 인력 증원과 이용자산 투자를 확대 중입니다. 이용자산은 서버나 공간, 검증 장비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 관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단순 비용이 아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폭발적 이익 성장이 되고 있는데 24년 기준으로는 79억 원 정도, 25년도에는 209억 원 정도로 폭발적 이익 성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년 양산 본격화에 힘입어서 특히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AI칩 수요 급증과 함께 주무형 반도체 ASIC인 NPU 설계 관련 개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혜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네, 자 AI와 관련해서 폭발적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가온칩스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